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라이트입니다. 오늘은 캐논의 M200이 나왔는데 왜 M100을 갖고 왔냐 하실 수 있는데요. 제 리뷰 시리즈 중에 지금 사도 될까? 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캐논 M200과 M100의 큰 차이점은 4K 비디오의 유무인 것 같아요. M200은 4K 비디오를 지원하지만 이제 M100은 1080p, 즉 FHD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게 아직도 사용하기에 나쁜 성능은 아니에요. 이제 다른 기타 성능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AF, 그러니까 자동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제 M200도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성능 스펙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방금 사진을 보면서 지나갔는데요. 화면이 180도 틸팅이 되고 화면 터치가 되며 외장 플래시가 달려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하지만 단점으로는 핫슈가 없고 외장 마이크를 달 수 없어서 이제 시끄러운 데에서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러긴 좀 부적합할 것 같고요. 실내에서 영상을 찍는 등의 이제 그런 영상들은 만드실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카메라가 무겁지 않고 적당한 무게예요. 그리고 요즘에 유튜버들, 특히 초입 유튜버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M10이나 M100, 그리고 소니 시리즈의 뭐 알파 5000 시리즈를 보시면 되게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거에 비해 이게 2014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부족한 성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. 그 밖에 이제 솔직히 고급자,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, 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줄 아신다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. 이게 대부분이 메뉴가 터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, 액정 터치 설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ISO나 뭐 화이트 밸런스 등등을 이제 그 버튼을 이용해서 줌을 하고 이런 걸 하셨던 게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자동 모드, 혹은 나는 뭐 ISO나 화이트 밸런스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른다, 카메라를 처음 써본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쉬운 점이 솔직히 하나 더 있어요.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배터리가 좀 용량이 작고 사용할 때 되게 빨리 닳기 때문에 배터리는 추가로 구입하셔야 영상 하나를 찍을 때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당연히 SD카드 메모리로 이제 용량을 늘릴 수 있다 보니까 그건 모든 카메라가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넣는 만큼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건 뭐 아실 것 같습니다. 그 밖에는 그립감을 위해서 고무 패킹이 달려있는데 사실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엄청 느껴지진 않지만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. 그리고 터치로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액정에 기스가 많이 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던데 액정의 기스는 그냥 스마트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15-45 렌즈가 이제 번들 렌즈로 들어있어요. 이제 번들 렌즈를 따로 구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15-45mm 렌즈가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밖에는 딱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고요.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밑에 쪽 구멍인 이제 삼각대에 꼽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 구성품은 가방과 카메라 본품, 렌즈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이제 가방과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따라서 뭐 고래 가방인가요? 그 고래 모양 가방을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이 648,000원 정도에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모션 같은 걸 진행하고 M200이 나왔으니 더 싸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50만원 초반대, 좀 더 싸면 40만원대로도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초심자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카메라고 브이로그용으로 사진보다는 영상용이 더 어울릴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야외에서 찍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내에서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캐논 M100의 리뷰였고요. 뭐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